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과 청주 국제공항을 오가는 전세기가 개항 이후 처음으로 내일 취항합니다. 이번 전세기는 4박 5일 일정의 관광 상품을 구매한 일본인 135명을 태우고 내일 밤 11시 청주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. 일본인 관광객들은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와 초정 약수터, 청주 고인세 박물관 등을 둘러볼 예정이며 충청북도는 첫 운항을 기념해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.